안녕하세요. 심생각의 이명준입니다. 뿌리를 물에 담그어 자고 나오게 했던 다육이를 오랜 시간 물에 담궈주게 되면 물러 죽을 수가 있어서 오늘 흙으로 옮겨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입꽂은 잎을 보게 되면 몇 개의 잎에서 자구들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요.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물러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상토에 옮겨 심어주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뿌리만 있고 자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이 모노금을 보게 되면 뿌리하고 자구가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크기가 작은 자구를 뿌리와 함께 물에 담궈서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물러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옮겨 심어 주셔야 됩니다. 흙으로 가져온 자구들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흙을 파준 후에 뿌리를 흙에 묻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두 손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뿌리를 물에 담그어 나온 자구들을 상토에 심어 주었고요. 대부분이 금부터 여우백금, 방울복랑금 잎들이 자구가 나온 것 같고요. 앞으로 이 오늘 심어준 이 자구들이 시간이 지나서 잘 자라서 자구가 커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